고프로 사진 촬영. 우와, 말하면 돼요? 예. 네. 몰랐어. 고프로 사진 촬영. 저희 여기는 에버트 크릭 캠프그라운드고. 여기는 CDT와 그다음에 콜로라도 트레일이라고 하는 CT가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019년 제로그램 클래식 팀 A조와 함께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소보팀이라고 하죠. 저희 소보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비가 오네요. 죄송해요. 저희 항상 갈 때마다 비가 와서. 그럼 출발할게요. 아, 여기도 이거 왜 묻네? 저희는 지금 콜로라도 트레일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국에서 이제 제로그램 클래식이라고 같이 트레일을 걷고 있고요. 엘버트 마운틴 트레일 헤드 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시티나 CDT 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갈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아직 눈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스트 사이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스펜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사시나무 떨듯 떨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스펜이 흔들리는 그 모양을 의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케이킹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약간 그 사시나무 떨듯 떨다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 소리랑 그런 게 모양이 되게 이뻐요. 무엇보다 엄청난 아름다운 뷰가 있습니다. 이제 테인레이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일단 메트로는 테인레이크가 보이고, 오늘은 아마 테인레이크 주변에 캠프그라운드에서 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고도도 많이 높지는 않아서 수월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당 2.5km에서 3km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엄청 조그만 마을인 트윈레이크 빌리지에 왔어요. 3년 만에 왔는데 좀 많이 못보던 오지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번화가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슈퍼는 그대로 있고 가짜 경찰차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진짜인가 봐. 괜찮네. 아니야, 마네킹이야. 가자.
마네킹이었어. 나 속았어. 또 속았어. 드디어 후회 경찰은 그거야. 마네킹. 여기 제일 기억나요. 3년 전에 여기 엘버트 올라가려고 스테인 넥클리스 왔다가 여기서 콜로라도. 엘버트는 있다. 엘버트. 콜로라도 양말인데 진짜 사고 싶긴 하는데 좀 비싸긴 하네. 대부분 이제 하이커 트레일이 지나는 마을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맥주도 판매를 하고 와인도 있고. 아침에 뭐 먹고 있어? 컵스 부화 피넛버터 또르띠아 먹었습니다. 언제나 아침이에요. 호주에서 먹던 거랑 무엇이 달라요? 더 맛있어요. 더 살찌는 느낌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호주에서 이 브랜드를 안 샀었어. 무슨 브랜드? 스키피. 내 사랑 스키피 한 통 다 퍼먹을 수 있어. 소꼬면입니다. 어저께 첫날 네. 콜로라 트레일을 걸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중간에 맥주를 괜히 먹었나 싶어요. 맥주 먹은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꼬면으로 다시 힘을 살리고 있습니다. 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저희 폴아웃의 두 번째 날인데 어떠세요? 저희 방금 길 잃어버린 줄 알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안 와서 폴아웃 오자!
백패킹 가면 뭐 많이 먹어요? 그냥 가는 코스랑 같이 가는 그 사람에 따라 틀려. 아, 그런 그룹이 아, 있어. 또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가서 아, 우리 뭔가 그렇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소감. 아,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보선은 좀 적응되셨대. 3,500? 아까 3,510. 아, 나왔구나. 지금 모두 다 인생 최고 경신. 와. 막판의 느낌상 이게 고산이라서 이거는 좀 적응된 느낌? 근데 아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체력이 바닥이라서 콜로라도 트레일 이틀째 제로그랙 클래식 팀들과 걷고 있는데 3,5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한 3,100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눈앞에 엄청 멋있는 설산이 보입니다. 아마 저기 마운트 하버드, 마운트 콜롬비아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것도 14,000피트, 뭐 우리 쓰는 미터로 하면 4,400미터 정도가 넘는 폴티머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게 비슷한 높이인데 한쪽 산은 눈이 많이 좀 녹아있는 것 같고 한쪽 산은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그만큼 좀 바람 영향이나 햇빛이 드는 각도. 지금 저희가 제가 3,400m 정도 있고 아까 3,500까지 올라갔다가 3,500 떨어졌고 다시 3,500 올라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계속 물 잘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몸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아가지가 않아요. 콜로라도 트레일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생각을 못했었던 뷰랑 트레일이 뭐라고 되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비교 대상조차 없을 정도로 처음 겪어보는 너무나 그냥 좋다는 말 같지 않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면 진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당장 가보라고 먼저. 이거는 진짜 봐야만 하는 거.
오늘 거의 한 30km? 35km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데로그램 피넷이 2019년도 콜로라도 팀 A조 잘 걷는 것 같습니다. 고소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발 3.6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소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다들 잘 걸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나 아니야. 야, 진짜. 구릉지에 나는 정말 좋다. 구릉지에 포기한 지인남. 오. 드디어 눈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버크릭 패스 트레일헤드까지 한 10km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도가 더뎠고 신발도 다 젖었고 했는데 이제 좀 이제 눈이 다 녹은 것 같아요. 남쪽 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버크릭 트레일헤드까지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72km 콜로라도 트레일 컬리지에이트 루프 웨스트 트레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다 무사히 왔고 지금 시각은 9시 40분. 아쉽다. 다들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갑자기?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라서 사람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할 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산팩 때문에 초반에 힘들었는데 적응될 만하니까 끝나네요. 아쉽네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걷는 것마다가 다 풍경이 정말 끝내줘가지고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트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폰만 조장이었는데 맞아다녀. 하늘 씨랑 희중 씨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런 멘트 해줘야 돼. 이런 멘트. 감사하고 진심입니다 이거는. 화이팅!
저희는 이제 그 CDT에서 리드빌이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엄청 오래된 레스토랑. 여기 가면은 필레미뇽을 먹어야 됩니다. 필레미뇽 진짜 맛있고 쌉니다. 한국에서 필레미뇽을 한 5만 원 될 텐데 우선 2만 원을 먹을 수 있는 필레미뇽.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기대만큼의 좋은 경험이었어. 두 분과 너무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셨습니다. 일단은 함께해서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랑 같이 꼭 한번 비즈니스 중에 하나여서 이번에 이제 잘 배워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저께 한 시간밖에 안 주셨다 지금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일어나자마자 지금 10분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차 훈련 때 처음에 탈수가 와서 토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다른 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저는 푹 잤는데요. 눈은 안 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저희 멤버 모여서 한번 같이 걷고 싶고요. 우리 두두부 뭐 함께 또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신으셨나 봐요. 예, 아까 아무도 안 신은 것 같은데. 5분 만에 신었어요. 5분 만에. 너무 재밌게 잘 즐기다 잘 걷다가 잘 보고 잘 느끼고 그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두두부 늘 지지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조심히 일어나세요.